이게 30만 원이었어요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초건좌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썰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. 곤충의 30만 원 지른 썰.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했니? 이 이야기는 약 3년 전으로 흘러갑니다. 제가 그때는 곤충이 아주 미쳐있었던 나이였죠. 자, 웹서빙하고 카페 보다가 어? 뭐야 이거? 어? 이러면서 막 좋은 곤충도 나왔을 때 바로 그냥 돈을 그냥 쏟아붓는 그런 나이였어요, 그때가. 그런데 하필 그때 제가 아주 좋은 사슴벌레 그리고 비싼 사슴벌레를 발견했습니다. 바로 열분털 사슴벌레라는 사슴벌레인데요. 막 진짜 그냥 일반 넓적 사슴벌레, 뭐 왕사슴벌레, 그리고 애사슴벌레, 뭐 톱사슴벌레 이런 거하고는 진짜 그때 가격이 차원이 달랐어요, 여러분. 왜냐하면 진짜 채집이 거의 희귀했고 이 곤충이 거의 전설급이었어요, 그때는. 진짜 있는 분이 몇 분 없었던 것 같아요, 제가 볼 땐.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사슴벌레가 매물이 딱 풀린 거죠. 그때 한 세 쌍인가 풀렸을 거예요, 아마. 그래서 제가 와, 이건 꼭 사야 돼! 이러면서 바로 그냥 돈을 질러버렸어요, 거기다가. 무려 한 푼도 아니고 30만원. 사실 그때 그 나이에는 제가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. 엄청나게 큰 돈이죠. 지금 이 나이에도 큰 돈이지만 그때는 더 큰 돈이었어요, 저에게. 그때 용돈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어떻게 30만원 모았는지 모르겠어요, 전. 그래서 아, 저는 좋아라 하고 있었죠. 완전 그냥 아, 이거 이제 나도 용돈벌이 할 수 있겠구만, 나도 이제 이런 귀한 곤충 키우는구만 하면서 막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었는데, 그로부터 며칠 뒤. 아, 이제 며칠 뒤가 됐어요, 여러분. 아, 근데 이 뭐야, 한 쌍에 막 10만원, 막 진짜 5만원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, 갑자기. 와, 그래서 제가 어, 뭐야, 왜 5만원이야 이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. 나 30만원에 샀는데 왜 이게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지? 이게 떡락을 하더라고요. 제가 이때 진짜 안 교훈, 곤충에 이렇게 큰 돈을 지르지 말자. 언젠가 떡락하게 돼 있습니다, 곤충은. 곤충 번식력 자체가 진짜 세잖아요, 여러분. 되게 강해요. 그래서 이거 어느 순간 어느 시기만 지나고 보면 이제 곤충 자체가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될 때가 있습니다. 그 전까지 이제 엄청 비싸거나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. 하지만 이제 국내 브리더들이 누굽니까? 국내 브리더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 많습니다. 이 열분털 사슴벌레 알고 보니 그래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. 그리고 번식이 어려운 편도 아니었습니다, 이거. 번식이 엄청 잘 되는 편이었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난 현타가 왔죠. 막 돌멩이 그냥 쭈빵 맞은 것 같고 그냥 어? 내가 왜 샀지? 하면서 막 이 현타가 영원히 그냥 가출했습니다, 여러분. 아, 근데 이거 좀만 기다렸으면 저는 엄청나게 돈을 아꼈을 텐데 이거 진짜 지금 보면 재밌고 또 아쉬운 썰이기도 하죠. 그런데 지금 이거 지금 제가 가지고 있어요.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, 바로 이 사슴벌레입니다. 와, 아, 이렇게 코딱지만한 진짜 사슴벌레인데 이게 30만원이었어요, 여러분. 아, 저는 솔직히 작은 사슴벌레도 좋아해서 크게는 상관이 없었어요. 근데 떡락했다는 거에 아, 막 현타가 온 거죠, 그때는. 어쨌든 여러분, 아, 그래도 뭐 이게 재밌게 키우고 재밌는 이런 썰들이 있으니까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제 제가 앞으로 썰 간간히 한 번씩 풀 건데, 아, 솔직히 재밌는 썰 많아요. 솔직히 이번에 첫 영상이라 좀 준비하는 게 좀 부족해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다음 영상, 다음 썰은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 인생 곤충 썰, 벌레 썰, 채집 썰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썰은 여기서 마치고, 아, 그 전에 아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